올라와 있는 지금도 확인하도록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혼자만 소장하고 있는 재미있는 영상 있으면 저희 그 전인생활문화센터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것도 소개해드리고, 오늘 다섯 개 올라오잖아요. 네. 그중에서 1등하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전달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좀 키워주세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감독님.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난생 처음 레몬맛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꼬마 친구가 레몬 왔어요. 와, 예쁘다. 맛있게 드세요. 광주광역시 그 효천동에서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저 레몬. 맛이 어때요? 이거 많이 다 해보잖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 먹어봐. 아이들이 저 레몬을 먹으면 약간 실성을 해요. 네. 자요. 도망가지 마. 내가 먹어요. 아, 자,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머신아님 맞아요. 저예요. 아, 자기야? 나야. 아, 목소리 자기 목소리였어? 네, 내 목소리였어요. 아,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딸이 귀엽네. 자,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따 잠시 투표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이 재밌는지 문자 올려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영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 아, 세 배는 서서히 해야 된다. 아, 세 배는 눕지 않아요. 네, 기르나이. 세 배를 머리박기 하고 있나? 머리박기. 기르나. 자, 이제 다섯 손으로 또 자, 세 배 버전입니다. 세 배 또 두 손으로 가요. 두 손으로. 저 친구 큰 힘을 내겠네. 야. 선물이 다른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약간 저 부모님이 닮았다고 하는데. 저 전화 전화번호. 아, 예,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아이들이 세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줘요. 집중을. 딸만 보고 있네 지금. 예. 어쨌든간에 두 번째 영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배를 어쨌든간에 이제 2021년도에는 서서하는 그런 모습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세 번째 같고. 영상은 아빠는 장난꾸러기 꼭꼭 숨어라 영상 보시죠. 어머머, 왜 이래? 엉덩이 왜 이래? 엉덩이 왜 이래? 엉덩이 왜 이래 지금? 다시 해봐. 어머머머, 엉덩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엉덩이 흔드는 거야 저 친구가 지금? 저걸 봐야 돼. 이거 느려. 아니. 아니 아빠가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야. 엉덩이 흔들면서 해야 아빠가 숨지. 다시 해봐. 아빠가 숨어야 내가 찾지. 알았어. 빨리 해봐. 다시. 아빠가 엉덩이를 더 흔들어. 엉덩이를 아빠가 더 흔들라고 시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숨을게, 숨을게, 진짜 숨을게. 해봐. 엉덩이 흔들어야 아빠. 근데 아빠가. 엉덩이 더 흔들어. 자꾸 시키는 거야, 그쵸, 얼마나 귀여워요. 저 엉덩이를 젖때만 흔든지 이제 안 흔든다니까. 나이가 먹으면. 그래. 젖때 흔드는 거지. 어머야. 이름이 백운동의 이영애 친구예요, 이영애 친구. 백운동에 살고 있는 이영애 친구가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아, 너무 이쁘다. 네. 너무 여러분들, 귀엽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이렇게 재밌는 영상 있으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나눠서 봐야지, 그지?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죠. 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30초짜리. 어. 네. 아유, 영상 이거. 하나 더 남았나요? 하나 더 남았죠? 아, 자, 이야기 좀 하고 왜 자꾸 빨리빨리 지나라 그래. 아, 그냥. 우리 시간 많아요. 아, 아직도 많아. 왜 자꾸 나 이거 유튜브 방송이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방송 아니라고. 정규 방송, MBC, KBS 이런 거 아니라고. 어우, 시끄러워, 신지원! 근데 하나씩 좀 이야기하고 해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저희 늘 이렇게 싸워요.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그, 가족과 함께 한, 즐거운 영상 감사드리겠고, 이 가족하고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연말에 가족과 뭐, 좋은 시간 뭐 하셨어요? 저는 그 연말에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집. 센터. 집. 센터. 센터가 어디에요? 여기 아닙니까? 전일문화센터. 집센터. 집센터. 이름이 그래서 집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아, 그 정도로.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기생충입니다 대표님 우리 회장님 이렇게 윗분들에게 예쁨 받은 말만 하잖아요 그쵸 이래서 먹고 사는 신조아님이랍니다 네. 집센 대박 집센 좋구만 자 네. 다섯 번째 영상은요 우리 그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눈 보고 신난 강아지 유장성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유기견이었는데 아,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해요. 아, 그러네. 네, 유기견이었던 강아지를 입양한 유장성님의 영상. 이게 지금 심학견이잖아요. 아 이번에 너무 많이 하실 때 강아지 키우는 거 진짜 잘한데. 야 형님, 응? 야 강아지가 지금 북구에 사신다 그러는데 광주 근처에 우리 그 유기견 어이구 행처럼 도네 강아지가. 강아지들이 또 눈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유장선님께서 아주 네. 좋은 눈을. 아, 이거 박수 한번 시작하려고. 되게 마음이 네네. 지난주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되게 마음이 얼굴은 제가 뵙진 못했지만 따뜻하신 분 같아요. 제가 네. 이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분이 오늘 안 도우셨네요. 유장선님께서. 유장선님께서 목요일날 방송되는 주광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의 팬이세요. 아, 네, 저번주에 이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했는데 저희가 이걸 아직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분이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댓글 오늘 정말 많이 다셨을 텐데 아니, 이분은, 어쩐지. 이분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댓글만 없잖아 다시는 분이 가지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우리 양재원님께서 눈도 한번 만봐 뭐야 이거 한번 맛봐야죠. 아 눈도 한번 맛봐야죠. 이렇게 귀여움 하시면서 네. 예, 전 가족이 여섯 명이라 어디도 못 가고 있네요. 양원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러셨구나. 네, 또 김사님은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아 그 막 싸우는 모습 보니까 결혼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셨네. 네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다섯 개의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었는지를 지금부터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1번 레몬 맛 영상, 2번 세배를 서서 하는 거 세배, 세 번째 엉덩이 흔드는 아빠는 장난꾸러기 꼭꼭 숨어라, 네 번째 여수에서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다섯 번째 눈 보고 신난 강아지, 레몬 세배 꼭꼭 숨어라 강아지 가족 이렇게 메인 포인트 되는 단어들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러블리 모시나님은 4번 여수 가족이라고 적으셨고 1번 레몬만 영상 아 지인분들을 다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문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감독님께서 하나를 딱 찍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분이 1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세배일 것 아, 세배 일어서서 하는 것 이렇게 찾아오셨고 자 우리 꼭꼭 숨어라 나는 꼭꼭 숨어라 재밌던데 맞아 재밌었어요 꼭꼭 너무 귀여웠어 아, 꼭꼭 숨어라가 이거는 진짜 진기명기 진기명기는 아니지 아 너무 귀여웠어 네, 딸이 네, 너무 맞아요. 잘하는 것 같아 아빠랑 자 그러면 정답을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라오는 그 문자를 포함을 해서 나름대로 선정한 저희가 문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동 순자는 바로 꼭꼭 숨어라 축하합니다 다시 해봐. 엉덩이 흔들면서 해야 아빠 숨지. 다시 해봐. 이건 아니지? 이건 절대 아니죠? 아니, 알았어 빨리 해봐 다시 엉덩이를 더 흔들어 귀엽네 알았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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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부모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재밌네요.